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제가 무려 65cm짜리 잉어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잉어킹 정말 제가 알뜰하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잉어킹 엄청나게 큰데요, 우리 잉어킹 구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어킹 구경하러 갑니다. 제가 차에 실어놨어요. 잉어킹이 너무 큽니다. 아이스박스에 실어놨습니다. 아이스박스. 오, 여기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 와우. 잉어킹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잉어킹이에요. 우와, 진짜 크죠. 아이스박스에 딱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잉어킹입니다. 이게 손 길이만 해요. 제 팔뚝만 해요. 그리고 우와, 진짜 크다. 잉어킹 안녕. 자, 우리 잉어킹 아까 오다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일명 잉어킹 싸대기 맞았습니다. 잉어킹을 옮겨야 되는데 여기까지 옮겨야 합니다. 일단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잉어킹을 딱 들어서 바로 여기다가 빵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위 잉어킹 좋았어. 자, 잉어킹 엽니다. 좋았어 좋았어. 이거 들어야 되는데 꼬리를 잡고. 오! 야, 가만히 있어. 와, 진정해. 야, 진정해. 다시.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또? 자, 내가 잡아볼게. 가만있어. 우와, 씨. 자, 가자. 옆모습으로. 갑니다. 우와, 이거 엄청 커. 와, 대박이야. 야, 진짜 엄청 큽니다. 와, 제 얼굴만 해요. 자, 우리 잉어킹 들어갑니다. 자, 연못에 들어갑니다. 3, 2, 1, 고! 우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추 심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꽃상추, 그리고 여기는 심화상추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벽면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 물이 나오는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물 주는 게 쉬워요. 물길만 만들어주면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연못을 만들었을 때 옆에다가 텃밭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저쪽에다가 돌상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거예요. 아주 좋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